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의 언어 천재 랍사게 무지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107쪽에서 110쪽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인 39세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다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빼앗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랍사게에게 라기스로부터 대군을 거느리게 하여 히스기야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모수도 곁에 진을 치고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사관에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랍사게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같은 아람어를 말할 수 있으면서도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의 대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대신들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의 대신들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성 위의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아람어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치면 우리 영어로 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12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유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는 히스기야 대신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랍사게는 그의 자국어인 아수르어와 당시 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와 유다 방언까지 유창하게 말하는 언어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천재 랍사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랍사게가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히스기야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보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더냐? 라는 말입니다. 랍사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그가 비록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한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모두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150년 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랍사게의 말은 그저 허섭 쓰레기일 뿐인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르 장수 랍사게가 남유다 말로 한참을 떠들었으나 히스기야의 대신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대꾸하지 말 것을 말해 놓았을 뿐 아니라 대꾸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죽음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